안녕하십니까. 신한생명에 입사한 신입사원 이기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르바이트와 그리고 인턴 그리고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학원 측면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것들을 하나로 조합해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의 중요성을 조금 더 한마디로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자기가 어떤 업이 중요한지, 자기가 어떤 업에 어울리는지 그것을 정하고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무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거 자신만의 스토리를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금융권 취업 꼭 치포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 잃지 마시고 꼭 끝까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